12월 10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. N번방 방지법은 1년 전 개정돼 최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인데요. 2020년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그 때문에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, 유튜브, 커뮤니티 등에 올라가는 모든 영상물과 움직이는 사진, 압축 파일이 불법 촬영물인지 검토를 거친 후 업로드되고 있죠.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논란의 중심은 카카오톡과 같은 대화방.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의 1대1 혹은 단체 대화방 같은 사적 대화방은 제외되고 대신 불특정 사람들이 모이는 이른바 오픈 채팅방이 그 적용 대상입니다. 이런 대화방에서는 AI가 영상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코드와 이전에 신고된 불법 촬영물의 코드를 비교해 일치하면 업로드가 제한되죠. 오픈 채팅방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보내지던 영상이 이제는 이런 문장이 나오고 검토를 거친 뒤 올라가는 건데요. 모든 영상을 사전에 검토하다 보니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당연히 표현의 자유의 침해죠.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의 문제입니다. 올려놓은 것은 문제가 있으면 사후적 제한은 할 수 있지만 올리기 이전에 내지는 올리는 과정에서 필터링을 통해서 자동으로 올리지 못하게 삭제 처리하는 것이 타전적인 제한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검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반면에 그 과정을 검열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죠. 방통위에서 하고 있는 조치들은 사전에 어떤 내용들을 선별해가지고 외부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법 촬영물로 이미 판정이 난 촬영물의 디지털 특정 정보하고 업로드되는 영상의 디지털 특정 정보를 비교해서 일치하는 경우에 영상의 게재를 막는 제도잖아요. 검열의 그 본래적인 의미와는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N번방 방지법인데도 정작 N번방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로 꼽히고 있습니다. 현재로서는 모든 채팅방에 대해 가지고 다 필터링을 해라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? 근데 정작 텔레그램 같은 건 여전히 못하고 있는데 다 필터링한다. 이게 이제 문제를 들 거고요. 하지만 텔레그램 역시 주로 사적 대화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는데요. 아무리 법을 강하게 집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적으로 하는 대화 내용을 전부 다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필터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는 거고요. 텔레그램 지금 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가지고 수사를 사후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픈 채팅방에서의 그 불법 음란물 유통에는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.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N번방 방지법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? N번방 같은 비밀 채팅 방 내지 그런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 곳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모든 채팅방을 다 필터링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방향이냐. 현재의 N번방 방지법 자체가 최선의 대안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. 아니라고 보거든요. 불법 음란 영상물은 피해자가 이제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들의 명예라든가 사생활 같은 게 다 침해되잖아요.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을 가져오게 되고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리고 사회적인 공익을 침해하는 범위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제안들을 하게 된 겁니다.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사전 검열 논란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